민수기 5장에서는 공동체의 건강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의식적인 성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회윤리적 성결에 대해서,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가정의 성결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종케 된 자를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대표적인 부종한 자들은 문둥병자와 또 피를 흘리는 자, 유출병 있는 자,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 공동체 밖에서 분리되는 그것은 공동체의 건강을 더럽히지 않고 죄악의 전염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전염병이 돌면서 그 나라가 위태해지고 사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과 같이 이 죄가 또 부정한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과거에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죄악의 전염성에 대한 공동체의 보존이 중요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하며, 교회는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이 그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량한 양떼들이 노략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보고 죄악을 멀리하는 그런 공동체의 건강을 말씀한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회적 윤리적인 성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서로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보상 법이 있죠.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집값을 온전히 갚아야 된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갚아야 되고, 만약 집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나 그 당사자가 없을 경우는 여호와께 드려 지시장에게 돌려야 된다. 그렇게 보상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해를 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저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헌신과 그 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 마지막 절에는 가정의 성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그런
일이 더럽혀지는 일이 생겼을 때 의심이 되는데 그 의심의 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라든지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재생하기에 와서 소재를 드리고 그 소재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결하면 그 소재물이 마시는 소재물이 아무런 해독이 없을 것이고 여인이 부정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마시는 소재물이 독이 돼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고 널쭉다리가 떨어진다. 널쭉다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가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런 일이 없이 더럽힌 일이 없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잉태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이런 간음죄, 불신의 죄가 가정의 거룩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의심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부 사이에 불신과 의심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랑과 복종으로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화목하고 순결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갖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